네, 이 시간에는 아직까지 가시상추를 찾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6월 중순인데요. 지금쯤 찾아 놓으셨다가 자, 이제 얘네들이 씨를 뿌릴 겁니다. 자, 이제 꽃대가 올라와서 씨를 만들 거예요. 지금은 너무 질겨요. 그리고 좀 맛도 좀 너무 쓰고요. 그러니까 가을에 이제 먹기 좋게 올라옵니다. 그리고 또 내년 봄에 이때 채취하셔서 드시면 됩니다. 지금 찾기가 가장 쉬워요. 왜냐면은 자, 이 가시상추는 끝부분이요. 요 끝부분 잎 꼬리 부분 요 부분이 뭉퉁합니다. 근데 결각이 비슷한 왕고들빼기는 이 부분이 빼죽하죠. 이게 빼죽해요. 자, 빼죽하고, 자, 그 다음에, 개체의 이 색깔도 얘는 완전 초록색이죠? 초록색인데, 얘는 초록색에다가 회색을 좀 입혀놓은, 좀 뿌연 그런 색입니다. 색이요. 그리고 결정적인 게 지금쯤 보면은, 자, 뒷면에 가시가 선명하게 보입니다. 자, 인맥, 중앙 인맥을 보시세요. 상당히 가시가 날카롭게 나 있죠. 이 가시상추는요, 벌써 10년이 넘었네요.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유해식물로 지정된 애입니다. 환삼덩쿠라고요? 단풍잎, 뒤지풀, 가시박, 미국쑥부쟁이, 서양 등골나물, 미국 자리공, 애기수형 등등 얘네들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유해식물입니다. 제가 작년에 봤던 양보다 올해 더 많이 보입니다. 이 가시상추도. 그러니까 맛도 좋고 또 가성비도 뛰어나고 일단 얘는 쌈으로도 괜찮죠. 그 다음에 겉절이도 좋아요. 김치도 괜찮습니다. 자, 많이 많이 채취하셔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자, 유해 식물이지만 들에서 나는 나물 상당히 가성비도 좋고 맛도 좋은 이 가시상추를 어떻게 쉽게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. 이상입니다.